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4일 목요일. 오늘의 주식시황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 일정 때문에 좀 늦었고요. 자,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1.52% 하락,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 0.75% 하락. 자, 코스피는 반등다운 반등 한번 못하고 거의 뭐 다 밀리다시피 밀렸고요. 코스닥은 미리 이제 좀 많이 빠져서 그런지 오늘 상대적으로 오늘만 비교하면 절반 정도 빠졌습니다만 위에서 비교해보면 상당폭 빠졌어요. 그죠? 자, 먼저 수급을 보자면 자, 외국인이 5,288억 거래소에서 던졌고 기관도 633억 던졌습니다. 자, 코스닥은 기타 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좀 던진 모양입니다. 그죠? 매도가 따로 있어요. 그죠? 기간이 마지막에 좀 사긴 샀네요. 계속 마이너스였던 것 같은데. 자, 선물을 외국인이 12,699 계약을 던졌어요. 자, 콜은 나중에 좀 포기를 했네요. 아까 한 3시까지만 봐도 한 26억 이상 사는 걸로 봤는데. 자, 이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자, 외국인이 패대기를 쳐서 시장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간단합니다. 딴 거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자, 닥터케이 무슨 기법? 외국인들한테 숟가락 하나 꼽는 기법. 숟가락 기법이잖아요. 외국인 형님들이 빼니까 같이 뺐어요. 다 뺐습니다. 자, 그냥 주구장창 처음부터 끝까지 던졌고요. 외국인 528억 규모로 던졌고 기관도 만만치 않게 던졌어요. 그것을 우리 용감한 개인들이 다 받았어요. 무슨 생각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엄봉이 떨어지는데 받는다고요? 야, 물타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이 12시를 기점으로 쑥 땡겨서 그나마 플러스권으로 기간은 사줬습니다만 시장은 마이너스 코스피 0.75% 하락입니다. 자, 닥터케이 주식상 초보 탈출 팁 10. 자, 지수를 외국인 선물이 98% 이상 좌지우지한다. 밑으로 그냥 때려버리니까 꼼짝도 못하고 그냥 박살이 납니다. 야, 최고로는 13,000계약까지 던졌네요. 최근에 최고의 규모인 것 같습니다. 볼까요? 없어요. 13,000계약. 그죠? 야, 이 3일, 4일 동안 지금 몇 계약입니까? 2만계약, 2만 6,000계약 가까이 때리면서 밑으로 하방으로 때려버렸습니다. 야, 끔찍합니다. 이렇게 나와도 잘 보이시죠? 됐습니다. 자, 콜 옵션을 개인이 계속 샀었어요. 얼마까지 샀느냐? 36억까지 샀습니다. 콜 옵션 3인 간다 안 간다? 그냥 쭉 빠져버렸습니다. 자, 풋 옵션 별로 볼 거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옵션이 오늘 하루만 풋 옵션이 300%가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보이시죠? 360%. 야, 콜 옵션은 그냥 거의 뭐 깡통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제 자, 68%, 78%, 85% 그냥 거의 깡통 인근까지 간 거죠. 그래서 풋 옵션이 오늘 대박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큰 전강판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SDI까지 그냥 조져버리는 하루였고, 조선주가 그나마 플러스권 유지하다가 후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밀려버리는 모습이고요. 건설주가 GS건설, 현대건설 장 중반까지 플러스권 유지하다가 결국은 밀렸습니다. 현대건설 플러스권 유지했고요. 자, 닥터케이, 현대건설, GS건설 어저께 다 던졌습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주는 박살이 났고요. 자동차, 현대차도 눈물을 머금고 손절했습니다. 눈물을 머금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전에 뭐 8%, 9%도 먹었었고 한 4%권에서 그냥 던져버렸어요. 자, 더 들고 갈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냥 손절해버리고 다음 기회를 노리자. 시장이 돌아설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 던져버렸고요. 정권주, 특히 유통, 신세계, 호텔, 신라, 아모레 퍼시픽 완전 박살을 내놨습니다. 야, 그죠? 자, 그에 비하면
바이오 제약주들이 강세를 가져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히려 2.14% 상승을 했네요. 자, 이거는 세부 종목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자, 닥터케이가 뽑아서 가져가던 종목들은 낙폭이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가져갔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져갔었고요,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차까지가 가장 최근에 포트폴리오입니다. 그죠? 그 이전에 호텔신라하고 LS전자는 손절했습니다. 손절한 건 손절했다 해야죠. 손절은 한 4%, 한5% 이내에 하고, 먹는 거는 8%, 10%, 20%씩 먹었어요. 앞전 방송들 돌려보시면 되겠고, 수급 잠깐만 체크하자면, 자, 지금 뭐다 던지고, 다음 주 정도 초중반까지는, 매매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래도 한번 체크는 해보죠. 자, 현대차, 외국계 소폭 매수 우위는 잡힙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를 너무 크게 깼기 때문에 아래꼬리 답니다만 던졌어요. 다음 기회에 노릴 겁니다. 현대건설. 현대건설 위에서 잘안 쳐지고 있어요. 야, 그죠? 그러나 다 던지라 그랬어요. 여기 인근에서 다 던지라 그랬습니다. 시장 박살 나는데요. 뭐더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빠지면 다 토해내거든요. GS건설도 다 던져라. 어저께 다 던지라 했고요. 그죠? 현대건설은 오늘 못 팔고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던지라 그랬어요. 셀트리온은 전일 여기서 매수 들어갔다가 여기 깨진 순간 던지라 했으니까 손실 없습니다. 자, 20일 인근에 우상향하고 지지권이고,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적당히 시간 조정도 어느 정도 되니까 밑으로 세게 쳐지기보다는 버텨내는 모습이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자, 여기 잠깐 올라탄다고 신규 매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우리 브라질의 제니퍼 던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반등해도 던지고 밑으로 쳐져도 던지라. 45만 원 들고 왔거든요. 지금 던져도 아주 뭐 넉넉한 수익률로 수익 챙기는 거지 손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 없는 매매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SK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여기 접근해 볼수 있다 했는데 0.11% 하락입니다. 관심 있게 보십시오. 시장 돌았을 때 최우선으로 접근하고 싶은 애들을 위에 놔놨거든요. 에코프로 이건 부럽습니다. 오히려 자 리노공업스 서야 될 자리에서 딱 서줬고요. 제일 기획 못 따라갑니다만 야 죽이네요. 그죠? 그래서 시장이 흔들림 심할 때는 피하고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대로 손실 없이 적당한 수준으로 포트폴리오 잘 꾸려가면서 피해냈다. 자 내일이라도 밑으로 한번더쿵 쳐져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폭락이 한번더 놓을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아예 대놓고 때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그죠? 금액으로 따지면 최근에 한 1조 넘게 던졌습니다. 자, 외국인이 던질 때는 닥터케이는 무조건 피하고 봅니다. 큰 형님들을 거슬렀다가는 안 돼요. 망합니다. 안 돼. 자, 코스닥도 자,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자, 야간이 아니라 지금 해외 선물 상황 한번 보자면요. 오늘 미국이 빠질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0.53% 하락, 다우존스. 최근에 장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 이만큼 빠진 거잘 없었거든요. 마이너스 0.53%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0.81% 하락입니다. 자, 금값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요. 야, 기름값이 76달러, 77달러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야, 큰일 났어요. 기름값 자꾸 올라가서 별로입니다. 지금 야간 시장 시작했는데요. 추가 하락. 뭐, 소폭입니다만 0.07% 더 하락해서 시작합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추석 체크만 해봅시다. 32분 계시네요. 1번 눌러주세요. 탑이는 요새 많이 바쁘다 그랬지. 오랜만이네. 자, 그래서 치열한 전투를 끝내고 좀 휴식기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급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급할 거 없습니다. 돈딱 쥐고 계시죠? 100%.
개별적으로 못 던진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던져야 돼요. 던져야 됩니다. 손실은 최소화. 그 다음에 올라가면 어떡하냐? 다시 사놓으면 돼요. 손실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소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연희님도 자주 보이시네. 공부는 안 하십니까? 댓글 남기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정지연님하고는 초대할 생각이 충분히 있는데 본인들이 생각이 없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공부 댓글 남겨주십시오. 혼자 하시는 것보단 100번 나을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해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도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자, 제가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 셀트리온으로 접근해라 했습니다. 분명히. 자, 여기서 던지는 게 낫겠다. 챙겨가는 게 좋겠다. 안 틀렸어요. 하루 뭐 멈췄다고 뭐 딴식하는 사람 있는데 지금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쭉 빠졌어요. 그러면서 매수하고 싶은 권역까지 왔는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올라타면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 여러분 아시겠죠? 시장이 작살이 나고 있는데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시장이 작살나면 못 버텨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패스 일단. 셀트리온의 수급을 잠깐 보자면 자, 뭐 비슷비슷합니다. 외국계 기간 조금 들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와 여기부터 모양 안 좋다 했는데 스트레이트로 쭉 빠져버렸어요. 그죠? 안심할 자리 아닙니다. 마이너스 1.03%. 좋다 그랬습니까? 안 좋다 그랬어요? 여지없이 안 좋다 한 건 빠집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방송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오늘도 기간 외국인 양대 메이저 그냥 두드려 패는 것 같습니다. 큰일 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안 좋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별로 안 좋다 했습니다. 겨우 그냥 수도하고 있지. 반등해도 다시 대밀릴 가능성 높아 보인다. 68,000까지도 깨질 수 있어요. 오늘 외국계 약간 매수 들어왔는데 안심할 상황 아닙니다. 앞에 방송들 한번 돌려보십시오. 좋으니까 사라고 한 적이 있는지. 셀트리온은 사라 한 적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하면 안 된다. 별로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려면 셀트리온으로 가라. 이것도 틀리지 않았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여기 밑에, 48만원 정도, 49만 정도로 밀려주면 생각이 있습니다. 그동안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잠깐 올라간다고 안 쫓아갑니다. 날짜도 며칠 안 됐고, 밑으로 퉁 하고 쳐지면 별 수 없어요. 개별 종목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시장 악재 튀어나오면 못 버텨요. 종목들이. 아이쿠야 하고 시장이 한 번 더 한두 번 더 팍 빠지고 난 다음에 아래 꼬리 달거나 양봉 갭 하락 이후에 양봉 뜰 때 접근할 겁니다. 뭐 어떻게 한두 번 만약에 떨어진다 안 떨어지면 그때 맞춰서 생각해 볼 거고요. 한 살짝 수돕했다가 한 번 더 밀리거나 해서 한두 번 퉁 하고 깨질 때 품에 놓습니다. 잘못하면 그때 아래 꼬리 달거나 이런 모양 도치 모양 넣으면 그때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 앞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적당하게 알아서 대처할 겁니다. 돈 쥐고 있는 사람 장땡이에요. 한미약품 러시아에 있는 안나 잘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48만 2천 정도에서 깨지면 던지라 했는데 잘 대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톡방에 안 들어오시는 게 바쁘신가요? 한 번씩 바쁘시고 이러면 잘 못 들어오시더라고요. 잘 대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자, HLB도 고점에서 쫙 밀리고 있어요. 얼마입니까? 고점에 124,000원이고 여기가 17,000원 정도 빠졌어요. 17,000원 정도 같으면 거의 뭐 10% 그죠? 10%는 좀 안됩니다만 8-9% 이상 빠졌어요. 스트레이트로. 자, 꼭대기에서 따라간 사람 없었기를 바랍니다. 꼭대기에 들어갔으면 그냥 또 며칠만 한 20% 그냥 빠지는 겁니다. 자, HLB도 원래 관심 있는 종목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HLB 이 세 개 정도에서 적당하게 지지권 넣으면 한번 짧게 들어갈 겁니다. 오늘 HLB는 플러스권으로 일단 보입니다. 외국인. 자, 신라젠. 야, 신라젠이 강하긴 합니다만 아침에 우리 태양 선수가 여기서 들어가서 먹었다 했는데 별로 칭찬하고 싶지 않아요. 왜?
앞전에 이렇게 박살이 나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라고? 아미코젠. 아미코젠 신나게 잘 가서 여기권역 오면 사고 싶다고 사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북 떨어지면 한다 안 한다 22%인가 빠졌어요. 그죠? 안 합니다. 결국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만 안 해요.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요. 스무스하게 물려야 되는데 막 대박 깨지는데 안 해요. 못 먹으면 되지. 들어가서 잘못하면 박살나는 건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네이처셀 잡주기 때문에 안 해요. 바이로메드 괜찮다 하는 종목들은 잘 버텨내요. 그죠? 괜찮아 보여요. 바이로메드. 그러나 지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많지 않습니까? 기관도 최근에 좀 팔긴 해도 기관의 매수세도 좀 있고. 자, 터냈어요. 하락하던 추세. 모든 이평선 다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지하지 않습니까? 자, 닥터K가 이야기하는 매매법 중에 하나가 21선에서 매수를 하고,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21선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한번 밀려도 60일과 120일 인근에서 한번 지지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사서 적당히 올라오면 청산해내면 손실이 별로 없어요. 한번 더 퉁치고 가면 플러스 나는 그런 것들은 상승 추세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법 중에 하나니까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참고로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에. 지금 말고요. 자, 매드퍼스트 여기서 밀리는 모습 별로라 했고 별로입니다. 올라가 봐야 튕겨 내려와요. 밑에 있는 것들은 밑에 있는 종목들은 접근할 필요 없어요. 위에 있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HLB 이 정도로만 가지고 해도 충분합니다. 바이오스는 여러 개 막 가지 잊지 마시고 타이밍 넣는 거 세 개 중에 하나 딱 고를 겁니다. 다음에. 그리고 먹는지 안 먹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먹을 가능성 조금 높은 데서 딱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신만만한 건 아니고요. 시간을 놓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깨지면요 손절하면 되고요. 장난하냐? 장난 아닙니다. 매매 100%가 어디 있습니까? 시그널이 나오면 무조건 따라가고 매도의 시그널 나오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차익이든 아니면 손실이든 하셔야 된다. 제넥신도 스트레이트로 밀려가지고 겨우 여기서 섰는데 올라가면 밀릴 가능성 높아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메디톡스 작살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던지라 그래서 분명히 던져야 되는 날인데 하고 난 다음에 스트레이트로 그냥 며칠째 빠지는 겁니까? 이런 매도 시그널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게 닥터케이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그날 이야기했어요. 그분 계시잖아. 보성녹차 그분 던져야 되는데 오늘 별로 안 좋은데요. 처질 가능성 높은데요. 박살났어요. 보이십니까? 박살났어요. 종목 상담 할 수 있습니다. 남겨보십시오. 아, 지금 한번 보자. 우리 공부하고, 나중에 보실 거니까, 한동님이 남겨주신 종목, 두 종목 먼저 할 테니까 남겨주십시오. 단가하고, 언제 샀는지 남겨주세요. 자, 한동님 계시면 1번. 아, 평소에 방송하던 시간 아닌데, 오늘 알람이 뜯는 모양입니다. 45분 들어와 계시네.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채팅방에서 같이 하고 있는 팀원들은 전혀 부담감 없어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내고 누적적으로 플러스로 지금 가벼운 마음으로 전부 청산 나오고 그냥 딱 현금 딱 들고 있는 겁니다. 알람 떴다. 삼성출판사를 14,500원 30% 언제 사셨어요? 오늘 3위 일단 잘못했어요. 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몰라도 시장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삼성출판사 올라갔든 안 올라갔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셀트리온 사고 싶은 권력이긴 하지만 안 산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되면 살 수 있거든요. 사실 안 산다 그랬어요. 왜? 올라가는 거 그냥 패스하면 못 먹은 걸 뿐이지 시장이 이렇게 박살나면 다음날 더 떨어지게 되면 아작이 나요. 그래서 들어간 거 잘못됐어요. 사실은. 자, 한동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이 군이님 것부터 먼저 할게요. 삼성 출판사부터 합니다. 오늘 14,500 빠졌지 않습니까? 벌써 보지도 않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는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깨지면 끝나는 추세가 끝나는 지점인데 매수 타이밍 아주 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깨지면 안 돼요. 강하게 갔다 강하게 대밀리면서 이것도 안 좋은데 거기다 20일까지 깨진 오늘 시점에서 산다. No.
가봐야 여기서 튕겨 내려오잖아, 그죠? 그러면 14,500원 오늘 샀다면 수익 났을 때 뭐 하셨어요? 수익 났을 때 뭐 하셨냐고. 던져야죠. 시장이 어떤데? 시장 다시 보여드릴까요? 시장 다시 보여드릴게. 시장이 반등 같은 반등을 하셨습니까? 스트레이트로 그냥 쫙 밀려버렸어요. 그럼 먹은 거 잘 챙겨야지. 그죠? 먹은 걸 잘 챙겼어야 돼요. 14,500원 같으면 뭐 여기서 샀다 칩시다. 올라가서 여기까지 버텼다 치고 여기 한 절반 깨지면 14,700원 정도에서 던져야 돼요. 그러면 본인 가격대 왔을 때 정도까지는 던져야 돼요. 그냥 바로 그냥 밀려버리죠. 잘못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코스닥입니까 코스피입니까? 거래소네. 자, 외국계 매수세 뭐 오늘 조금 있네요. 그러나 기관이 막 일방적으로 때리패는 종목이고요. 그죠? 이렇게 급등락하는 걸 여기가 깨지면 하면 안 돼요. 매수 포인트가 잘못됐습니다. 여기가 매수 포인트예요. 이평선들 다 돌파하는 여기가 매수 포인트고, 자, 내일 처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12,300원까지 처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왜? 올라가다가 그냥 윗골이 달면서 그냥 그대로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드려 맞았어요. 올라가 봐야 13,500원 정도 이상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반등해도 13,500원이나 14,000원까지 겨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인근 오면 본인 판단하에서 적당히 챙기고 놓으신 게, 그러니까 청산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판단은 본인이 하시고, 만약에 12,800원 깨잖아요 저점, 무조건 던지는 게 본인한테 유리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십시오. 현대건설 더 떨어지면 더 사지 마세요. 앞에 모양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확률 게임입니다. 주식은 100%도 없고 확률 게임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관이 일방적으로 두드려 패는 종목이고, 이렇게 강하게 갔으면 적당히 여기서 그냥 올라갔어야 돼요. 자, 이거 정확하게 분석해 드릴게. 닥터케이는 패턴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비교적 확률이 높습니다. 뭐 인정해 주셔도 되고, 인정 못하겠다 하면 앞전 방송들 돌려보면서 분석했던 내용들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비교적 많이 맞다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가 자, 하나를 알려드리도 그냥 대충이 아니라 확실하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야 다음에 도움이 되죠. 이게 이평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최고 좋은 지점은 여기에 사야 된다 했고요. 모든 이평선 이렇게 돌파하니까 여기서 사야 되는 게 맞고요. 지나가서가 아니라 모든 방송에 내용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GS건설도 그렇고 현대건설도 그렇고 다 그래요. 포인트 무조건 이 포인트 아니면 안 들어가요. 잘.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떴지 않습니까? 일단 벌써 자 목표치가 나오기도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여기 폭만큼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정도가 오르는 게 기본 목표치입니다. 그런데 막 더 올라왔지 않습니까? 슈팅이라 그럽니다. 슈팅 났을 때는 던지는 게 기본이거든요. 여기 구간만 보면 이렇게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목표치가 딱 나왔는데, 우와, 목표치가 나왔는데도 막 스트레이트 올랐어요. 좋아요. 그건 좋아요. 여기서 가지고 있었다면 이게 SK 이노베이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여기 이전에 좀 달라서 그렇지.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데 닥터킹 여기 정도부터 청산하고 놉니다. 거기는 여기에 전고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전고점. 그죠? 이렇게 전고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인근부터 팔고 나왔는데 하루도 간다고 아쉬워 안 해요. 딴 데 들어가 먹었기 때문에, GS 건설 들어가 먹었기 때문에 아쉬워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야 되는데 꼭다리에서 산 게 잘못됐고, 여기가 스무스하게, 세게 말고 이 정도에서 멈추고, 여기가, 아, 잠깐만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유지되면서 올라갔었어야 돼요. 20일 이평선.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7번 일단 눌러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유, 참 짜증나네, 이거. 잠깐만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양봉을 세우면서 여기 위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돌파가 돼가지고 여기만큼의 목표치가 나오고 여기만큼의 목표치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볼까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안 깨져야 된다고요. 강하게 갔는데 근데 대박 깨져요. 별로예요. 일단 별로고 양봉 서죠. 올라갔었어야 돼요. 밑에 더 양봉. No. 자 피보나치 한번 해볼까요? 자 살아있는 엑기스만 말씀드려요. 여기부터 했다 칩시다. 여기도 해도 되는데 정상적인 큰 상승 여기부터니까 이렇게 딱 올라갔을 때 저점과 저점에서 지금 618을 훼손했잖아요. 피보나치 뭔지 모르겠다. 주식 기초 강의 26회인가 가면 있어요. 피보나치라 하면 자 상승했을 때 지지의 역할을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에서 지지의 역할을 하면 좋은가를 나타내는 건데 이것도 프린트 스크린에서 또 한번 알려드리죠. 이왕 하는 김에 그냥 뽕 뽑아가세요.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누가 이렇게 공짜로 알려드립니까? 없어요. 한번 보세요. 공짜로 이렇게 해주는 애들 있는가? 없어.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없어. 왜? 공짜로는 이렇게 해줄 이유도 없고 돈 받는 애들은 이걸 묵혀놓으면서 천천히 풀어가야 3개월 6개월 자기들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까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저처럼 하루 안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드리면 그 사람들이 주식 좀 할 줄 아는 사람 다 안다고요. 야 그렇네 그렇네 하면서 안 들어와요. 다음에 한 달만 하고 딱 끝. 그 사람 뭐 먹고 삽니까? 382 지점에서 멈추고 가야 가장 좋아요. 이렇게 382 지점에서 멈춰야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던 여기에 폭만큼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이만큼 목표치 이해되시죠? 자 그러나 50%까지 여기가 아니라 50%까지 쳐지면 가다가 이중바닥식으로 잘 넘어가면 자 새로운 목표치를 향해서 갈 수 있는데 여기 전고점 인근에서 어떻게 될지 봐야 돼요. 그러나 50%까지 정도는 감내할 만한 정도의 조정권이다. 그래서 절반 정도를 훼손 안 하면 큰 문제 없어요. 그러나 61.8%까지 밀려버리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수렴하다가 갈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여차 밑으로 처질 수도 있어요. 그 내용대로 강의를 해놨는지 안 했는지 지켜보십시오. 여기가 382, 여기가 382, 여기가 50%. 말로만 뭘 했는지 또 기억 안 나잖아요. 자, 공부 열심히 하는 분은 이것도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해라고 적어드리는 거고. 하든 안 하든 알아서 하시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다 해요. 자 여기만큼 조정폭에 38.2% 정도에서 멈추면 잘 가는 거고요. 50%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618까지 밀려버리면 왔다 갔다 하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지금 어디 터치했습니까? 618이죠? 그럼 또 넘어갑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등 강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찔끔했어요. 자 여기에 장대 음봉에 절반 이상 넘어야 좋다. 1번. 아니다. 뭐 적당히 가도 좋지. 절반 이상 넘어야 좋다. 1번. 아니야. 그건 상관없어. 2번. 눌러보십시오. 절반 이상 넘어야 좋습니다. 절반커녕 3분의 1 정도 가다가 이 앞에 음봉이 너무 컸기도 했고 대밀렸어. 20일 깨면 좋다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7번. 좋다. 8번. 눌러보세요. 살아있는 방송으로 서로 공부하면서 해야 돼요. 혼자서 그냥 이야기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자 잠깐 이어나가기 전에 너무 올라가면 또 안 보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을 66,400원 30% 언제 샀는지도 좀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밑으로 쳐지면 안 되거든요. 쳐졌어요. 그죠? 다시 반등 시도 놓으면 여기가 무슨 라인? 일종 넥 라인이에요. 목이 따이는 자리입니다. 이격이 커요. 그죠? 대밀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대밀리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라고요. 정상 이평선에 정을 맞고 두드려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산다? NO!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NO! 여기 위에 양봉 빡 말아 올리면서 올라가도 살까 말까. 오늘 같은 경우에 왜? 61.8%에 가깝게 강하게 올랐으면 스무스하게 조정받으면서 그냥 싹 가야 되는데 팍 꺾였어요. 그러니까 썩 죽었어요. 강하게 못 간다가 이미 나오는 겁니다. 음봉 위주로 바바바박 빠졌어요. 여기 지지권의 인근에서 크게 음봉을 떨어지고 양봉이 섰으면 이걸 말아 올려야 되는데 비실비실하다 깨졌어요. 근데 오늘 산다고요? NO. 더더군다나
오늘은 시장이 박살이 나는데 다 던져도 시원찮은데 샀다.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를 하십시오. 현대건설 추석 전에 샀다. 추석 전이면 뭐 여기 인근 아닙니까? 저희들하고 비슷한 권역에서 샀네, 그죠? 닥터K가 여기 19일부터 사자 그랬거든요. 살만한 자리 맞아요, 여기는. 그죠? 앞에 은봉이 좀 거시기 해서 그렇지. 그런데, 자, 여기를 지지권이고, 닥터K는 현대건설을 꼭 넣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남북경협의 주도주이기 때문에, 우량주로 들어갑니다. 여기 무조건 샀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그죠? 먹었으니까 됐고. 근데 지금, 시장이 다행히, 시장 상황 중에 가장 강한 게 지금 건설주에 가까운데, 66,000원이니까 66,400원이니까 플러스권 아닙니까? 오늘 같은 날 좀 던져줘야 돼. 사실은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지만 여기 전고점 여기 전고점 여기 전고점 7만원대가 거의 고점되거든요. 69,800원 닥터K는 살 때 그랬습니다. 7만원권을 목표치로 간다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목표치 인근에 왔어요. 69,800원 시장이 박살나는데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내일 퉁하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먹은 거 많이 토해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닥터 게임 오늘 못 던졌다는 우리 팀원들한테 다 던지라 그랬어. 다 던지라는 시점이 여기입니다. 뭐 여기 잠깐 더 올라갈 수 있으나 그거 어떻게 다 먹어요, 그죠? 다 못 먹어요. 머리 꼭대기 위에 여드름까지 짜먹으려 하지 말고 어깨에서 던지십시오. 어깨에서 7만원 목표치 어느 정도 확인했고 밀리는 거 보이고 시장이 개판이면 던져야 돼. 여기에선 적어도 던져야 돼. 여기는 그러면 내일 밑으로 퉁하고 깨진다 그러면 청산하십시오. 올라간다 강하게 갭 상승해서 올라간다 7만원 인근까지 만약에 가면 적당히 끊어 놓으세요. 적당히 갭 상승해가 쭉 가면 상관없고 갭 상승해가 이렇게 밀리잖아요. 청산하십시오. 먹은 거 지키십시오. 그게 나아 보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시고요. 제 생각입니다. 직장인 모두다. 직장인 모두면 아침에 화장실 가세요. 아침에 회의 끝나고 9시 반 이내에 화장실 가시라니까. 화장실 가가지고 9시 반에 딱 갔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딱 돼 있잖아. 던지세요. 무조건 9시 반인데, 그죠? 9시 반이면 몇 개 더 전이잖아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처질 나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됐어도 한 3분의 1은 던지세요. 자주 못 지켜보면 저렇게 갖다 밑에 처지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지면 다 던져버리세요. 그냥 시장이 내일 당장 급등하기에 만무합니다. 살짝 수돕 시켜놓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거 더 빠지기 위한 수돕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장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먹은 거 토해내지 말고 적당히 챙겨가지고 마이너스 안 된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음에 기회 노리면 돼요. 다음에 죄송합니다. 자, 아침에 화장실 딱 한 화장실 갔는데 딱 이렇게 돼 있다. 던지세요. 그냥 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다 던지고 화장실 갔는데 한 요 정도다. 화장실 갔는데 한 요 정도다. 절반만 던지세요. 근데 화장실 갔는데 이 밑에 던지 처지잖아. 다 던지세요. 그냥. 내일 화장실 대수인데 빨리 가세요. 밑으로 개 발항할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오늘 잘 버틴다고 내일 끝까지 잘 버티란 법 없어요. 오늘은 아예 남북경협에 그냥 꼽혀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통신주 조선주에 꼽혀있는 날인데 조선주가 막판에 결국은 좀 처지긴 했습니다만 끝까지 상승세 장담 못합니다. 지워서 오고 그래서 쏘나기는 피하는 게 마땅한 거고 쏘나기가 아니라 태풍이 불고 있어요. 그러면 문단속 해야 됩니다. 창문 열어놓은 거 다 닫고 그 옆에 잠금쇠까지 잠궈야 되는 거예요. 아유 막 되겠지. 유리창 깨지겠냐. 잘못해가 흔들흔들하면 유리창 다 깨지고 착살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판 밑에 이런 데 차 대놓으면 안 되고 안 떨어질 수도 있지만 떨어지면 어떡하는 겁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안 떨어지면 좋은데 사서 올라가면 좋은데 밑으로 박살나면 어떡할 건데요. 확률 아닙니까? 확률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러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 확률이 있을 때는 빠져놓아야 되는 겁니다. 빠져놓아 위험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빠져놔야 된다? 시장이 좀 속된 표 쓸 것 같게 개 작살이 났어요.
몇 프로 빠졌습니까 도대체. 근데 들고 있는다고요? 오늘 산다고요? 정말 잘못됐다 전 생각합니다. 본인이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어떻게?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에 딱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아, 내가 오늘 산 게 잘했는가. 시장이 1.5%도 빠지고 며칠 동안 2조 가까이 때려패고 있는데 과연 잘 산 건가? 2조는 아니네요. 그죠? 1조 몇천억이네요. 그죠? 과연 잘한 건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선물을 최대 규모로 13,000계약인가 때리고 있는데 과연 사야 되는가? 살만했는가? 가슴에 손 얹어보시라니까? 그게 살만했다 생각하시면 주식 진짜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수 중에 최하수입니다. 돈 절대 못 벌어요. 잠깐은 몰라도 잠깐 보관입니다. 잠깐 보관. 무슨 소리에? 지금 뭐 잘마 벌고 있구만. 오늘도 들어와 먹었네. 잠깐 보관이라니까요. 딴지 거는 게 아니라 중심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분석이 가장 먼저 돼야 돼요. 닥터K는 이런 지점에서도 매수해왔습니다. 왜? 외국인이 샀거든. 그때는 여기 뭐 이런 지점에서 여기서 샀어. 여기까지 홀딩하고 그랬어요. 풀빵 때리라 그랬습니다. 50% 사고 70% 풀빵. 그리고 쭉 끌고 왔어요. 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가면 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확률을 가지고 이때까지 지켜와봤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외국인이 패대기 치고 난리가 났는데 오늘 사고 한다고요? 정말 시장 분석을 못하시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안 틀렸을걸요? 크게다가 미국 나스닥이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미국 지금 미국인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벌써 하락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64% 하락으로 나스닥. 이걸 장중에 봐서 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선 반영됐다고 해서 미국이 오늘 많이 빠져도 야간장에서 적당히 빠지면서 오히려 적당히 그냥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선 반영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몰라요. 그거는 모릅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장중에 해외 선물, 나스닥 선물, 다우존스 선물 보셨습니까? 봐왔다 1번. 아니 이런 건 안 봐왔다. 내 주가만 봤다 2번.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솔직하게 종합 주가 지수 봐왔다 1번. 아니 내 종목만 봤다 2번. 한번 남겨보십시오. 솔직하게 안 본 사람 천지입니다. 천지입니다. 봐야 돼요.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까 미리 시그널 주는 겁니다. 최근에 0.63 이런 거 잘 없었어요. 그만 했지. 특히 고점대예요. 비교적 고점입니다. 신고가권 밑으로 처지면 빠질 게 많다고요. 봐왔다는 사람 1번 있고 안 봐왔다는 사람들도 2번 많이 있어요. 안 봐왔던 사람 많아요. 솔직히 지금이라도 보셔야 돼요. 치후야 죄송할 건 없다. 죄송할 건 없고 그냥 같이 열심히 공부하자고. 그래서 사실 현대차를 출근하는 도중에 맞아버렸어. 출근 안 했으면 이거 보고 안 있습니다. 그냥 던져 이럴 건데 반등도 나오고 있고 적당하니 좀 더 버텨봐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이거 깨지면 던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매도 시그널이다 아니다. 이거 매도 시그널이다 아니다. 제가 이 구간을 못 봤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던질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몇천원 2, 3% 더 세이브 했지 않습니까? 더 안 까졌잖아요. 그럼 손실폭 축소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능동적인 매매 좀 하셔야 돼요. 자, 가림님이 필룩스 강스템 바이오텍 이야기하셨으니까 관심있다 하셨으니까 한번 볼게요. 필룩스. 자, 여기가 이제 지지권이니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지지권이긴 한데 이번 주 다음 주 초반까지는 매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시장이 불안하게 들어가 먹을 수도 있지만 살만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이트로 또 밀린 것도 별로예요. 여기가 안 깨져야 돼요. 강한 놈들은 여기 안 깨지고 여기처럼 여기에서 딱 눌려가지고 올라가서 안 밀리고 가야 되는데 그냥 줄 흘렀기 때문에 가봐야 여기 튕기거든요.
별로 먹을 것도 없고 괜히 부담돼요. 잠보다 축 처지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관망하자. 기연을 얼마든지 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스템. 몸에 패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살나면 끝장나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패스입니다. 살 자리가 아니에요. 시장도 안 좋아요. 이거 뭡니까? 코스닥 아닙니까? 잘못하면 끝장나요. 뭐 크게 간 데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못 삽니다. 못 사요. 더 올라가면 어떡해. 패스.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여기 정도에서도 겨우 사는데 여기까지 올라가 못 사요. 하시면 안 됩니다. 지우야, 가림님 두 개 분석 올려놨는데 둘 다 그냥 패스하시랍니다. 이렇게 좀 올려주라. 별로다. 이게 잘못하면 물리면 작살나요. 작살납니다. 뭐처럼 이거 보세요. 이거 며칠 만에 올라온 거를 한 방에 조져버립니다. 여기 수도뱉죠. 좋을 것 같죠? No. 오늘 여기서 수도반도 산 사람 있죠? 잘한 사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많이 올랐고 시장 흔들리는데 오늘 양봉 들어갔다 샀다. 만약에 밑을 처지잖아요. 밑을 아작나요. 잘못하면 이게 일종의 주식 생초 탈출 팁 6하고 같은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 완성되고 나면 들어가지 말라는 게 이겁니다. 고점 매수를 막아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파동으로 그죠? 파동이 제법 왔잖아요. 목표치도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왔어요. 그리고 장대 한번 두들만데 들어간다고요. 노. 하루만에 6% 8% 빠졌네. 그죠? 반등 잠깐 나와봤자 올라가면 좋은데 밑을 쳐지면 끝장난다고요. 뭐가 그랬다고요? HLB 이런 거 저는 사지 말자 그랬어요. 우리 지우가 저 때문에 저하고 HLB 때문에 만났어요. 저는 방송 여기서 한 돌려보세요. 여기 5월 10일 인근에 HLB 같은 거 사면 안 돼요. HLB 같은 거 사면 안 됩니다. 저 그랬습니다. 여기 인근에 방송가 딱 돌려보세요. 왜? 여기 앞에 작살나는 걸 봤거든요. 17% 빠졌거든요.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딱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런데 못 먹었지. 까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빠지면 작살나요. 이런 거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런 걸 쳐다보고 있었다고 지우가. 그죠?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평균 단가 맞춰가지고 7만원 평균 단가 맞춰가지고 이런 걸 들고 있었다고. 이것뿐입니까? 셀트리온도 들고 있었어요. 17만원 매수가에서 39만원 다 놓쳤어요. 22% 빠진데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날 올라간다고 좋다고요? 산다고요? NO! 작살나요. 그래서 여기서 딱 만났습니다. 여기 정도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스토리를 다 이야기해줬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셀트리온도 더블씩 다 놓치고 나니까 참 미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기 인근입니다. 10만원 여기 조금 더 올라간 놈이다. 10만원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 정도입니다. 그래서 10만원 깨지면 던지라 그랬어요. 10만원 왜 여기가 10만원 라인 아닙니까. 여기 그죠. 여기 이평선 10만원 깨지면 던지라 했습니다. 던졌대요. 던졌어요. 이렇게 던졌대요. 잘했네. 속으로 잘했네 그랬어요. 던지라 해도 잘 못 던지는데 솔직히. 왜 여기서 먹어오면서 토해내고 나면 못 던지거든요. 심리가 던졌다 하길래 솔직히 좀 마음에 들었어. 그때부터 흘러간다. 뭐 6만원 갔어요. 6만원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올라가는 건데 그죠? 닥터 K는 방송 해놓은 게 다 있어요. 셀트리온도 방송 다 해놨어요. 여기가 깨지면 저기가 깨지면 25만원 간다 방송 있어요. 그 근처에 가보세요. 여기 근처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만약 깨지면 25만원 갑니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 같으면 25만원 사서 30만 먹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딱 그래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딱 보세요. 있습니다. 왜? 이게 오를 만큼 파동이 오를 만큼 올랐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 오르고 난 다음에 A, B, C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데 양봉 선다고 안 따라 들어간다고요. 먹으면 좋긴 한데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작살 난다고요. 작살. 그리고 올라갑니다. 25만 찍고 그죠? 그것뿐입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35만 여기서 사라 그랬습니다. 방송 돌려보세요. 5월 3일에 방송했습니다. 5월 3일날 방송 들어가면 있다고요. 챙겨보십시오. 저 같으면 35만원 정도에 사겠습니다. 내일 한 번 더 빠져도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 35만원권에서 한 번 더 쳐줘도 삽니다. 그럽니다. 왜? 어떤 근거로? 이런 근거로 60만원과 여기 45만원이죠. 이야기 다
반복되는 건데 한 적이 있어요. 방송 돌아 없으면 저보고 쌍욕을 날려도 저는 안 말을 안 하겠습니다. 있거든요 방송이. 쌍욕을 못할 겁니다. 하고 싶어도 안티 거는 애들 있는데 쌍욕 못한대. 방송이 있거든. 전부 녹화 다 해놨거든. 녹화 다 해놨어요. 하나도 빠짐없습니다. 60만원에서 45만원 가면 갭이 15만원입니다 반등 나왔어요. 50만원에서 반등 밑으로 쳐지면 50만원에서 15만원 빼면 얼마입니까? 35만원입니다 그래서 35만원 5만원 되면 사라고 하루 전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이날 이야기했어요. 35만원 한 번 더 쳐줘도 살만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40만 간 거 보여드린다 했습니다. 40만 갔는지 안 갔는지 볼까요? 갔어요. 40만원 갔죠? 그것뿐입니까? 최근에 20%를 먹었어요. 자, 여기 사자 그랬어. 여기서. 그리고 우리 닥터 K 방의 대표 선수 지우는 회계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못 사겠습니다. 분식 회계 논란도 있고 지금 와 몇 년째 적자 기업인데 전 도저히 못 사요. 알았어. 한번 사보지. 그러니까 뭐, 저는 못 사겠습니다. 해서 아 그럼 재밌겠네. 이번에 기술적 분석을 하는 회계 전문가가 했던 기술적 분석을 했던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저는 기본적 분석이 아니라 아 바뀌었습니다. 기본적 분석이 맞는지 아니면 저처럼 차트에 집중하는 기술적 분석이 맞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 난 다음에 55만 간다 했는데 딱 55만 갔어요. 퍼펙트 아닙니까? 20% 먹었어. 20%. 그 전에 한번 끊어먹고 다시 간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그런 상황을 맞춰내느냐? 분석을 할 줄 알면 된다니까요. 여기서 여기 폭만큼 계산하고 여기서 폭 계산하면 50만 나옵니다. 목표치가 그냥 막 정확하게 그냥 막 아다리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50만원에서 팔까요? No. 1차 목표치는 50만원이긴 한데 55만원까지 끌고 간다 그랬어요. 방송 다 나와 있습니다. 50만원 인근에서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는 풀빵 때린 애들 있어요. 29살짜리 둘이가 전재산 다 때렸어요. 이게 승부 걸래? 쫄이냐? 다 때려. 다 때려. 풀빵 때려 먹었어요. 참. 야. 참. 풀빵 때렸어. 풀빵. 그런데 헛소리 직접하는 애들 이야기 들으면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주식하면 하나도 할지도 모를 것 같다. 끼어 맞추기네. 뭐가 끼어 맞추기입니까? 돌대가리 같은 것들이. 눈이 있으면 한번 보면 될 텐데. 띄엄띄엄 지 유리한 대로만 생각하고. 이것도 안 틀렸잖아요. 여기서 비중 축소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날, 안 빠지네요, 님? 그리고 저녁 방송에 들어가서는 끼어 맞추기 1인자가 방송을 하니, 어쩌네. 헛소리네, 직직에 자꾸 빠졌는데, 용순아, 어떻게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 이야기가 나오냐? 빠졌네. 형 말 좀 들어라. 어? 형 말 좀 들어봐. 응? 형이님 골프 칠 때 골프 잘 맞던가요 오늘? 신경 쓰기가 안 맞죠? 시장이 급등장할 때는 자리 비우면 안 돼요. 비중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32만원이 마음 편안하게 있을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25만원에 사놓고 골프 치러 갔다 하면 나 그냥 아 그래도 좀 잘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5만원 사서 28만원 꺼내서 자꾸 왔다 갔다 할 때 좀 끊어먹고 다시 사놓고 하다가 31만원 건 30만원 깨질 때는 좀 던지고 그냥 골프 치러 가시지 마음 편안하게 28만원이나 9만원 올 때 다시 사놓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 29 저기 있네. 동급 최고 냥이. 냥아 쫄리냐? 아니요. 근데 조금 손은 안 나가려고 하네요. 쫄지 마라. 5천원 깨지고 2만원 먹을래? 네. 다시 들어가서 먹고 그랬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다 끊어먹고 추가 매수 사인도 있었을 텐데 아마 그 과정 맞나? 맞을 겁니다. 야 5천원 깨질 수 있는데 2만원 더 먹을 수 있는데 53만원 꺼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 목표치로 55만원 잡고 있으니까 5천원 깨지는데 먹으면 2만원 먹는데 해볼래? 넵! 2만원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혼전 오면 팔아야죠.
본전 안 와도 팔때 팔아야 된다니까요. 본전 안 올지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31만 원 넘어가야 본인 본전 생각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셀트리온 31만 넘어가야 32만 원을 본다고요. 여기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몇 번을 튕겨 내려와요. 시장도 안 좋아요. 이게 강하게 치고 가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31만 원 넘어야 32만 원 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50만 100만 원 간다는데 다음 월드컵까지 기다리라는데 그게 말입니까? 장난입니까? 그게 말이에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동안 그러면 월드컵 동안에 밑으로 뭐 10만 원이 가든 뭐 20만 원이 가든 꼭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 아니지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 욕을 좀 쓸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욕을 못 쓸거니까 문제인데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집단 이기주의.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머릿속에 좀 많이 들은 셀트리온 주주가 어떤 리더가 역할을 한다면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깨지면 안 된다는 게 여기가 저항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돌파해내죠. 28만원 돌파하면 여기서 살 수 있다니까요. 여기서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여기서 했는지 안 했는지 보십시오. 손절했다가 다음에 들어가서 4% 먹고 했어요. 그러니까 손절도 뭐 짧게 했습니다만 뭐 몇 프로가 아니라 1% 뭐 2% 이내에 다 손절하고 나왔습니다만 올라갈 것 같은데 계속 그러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올라가면 쫓아가면 돼요. 실제로 매매했던 사람도 있고요.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무조건 27만 7천원 비교적 지킬 가능성은 높겠습니다만 왜 여기가 탄탄한 지지권이거든요. 여긴 지지권, 여긴 저항권입니다. 여기는. 아시겠습니까? 여긴 저항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저항을 계속 두드려 맞고 있어요. 지지와 저항의 성질이 그래요. 그 위치에 가면 자꾸 두드려 맞는 게 저항, 그 위치에 가면 자꾸 안 빠지려는 게 지지. 그게 70%에서 80% 가까이 확률로 그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뚫고 가잖아요. 밑으로 뚫고 내려오잖아요.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항권에 자꾸 받치고 있는데 돌파해야 됩니다 근데 돌파를 했어요. 한 7, 8일 갔어요. 그럼 3, 4일 눌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닌데 하루 빠질 때 그 밑으로 빠지는 거 좀 피해라 하는데 안 피하고 마음이 피할 생각들이 없으면 두드려 맞아야 되는 겁니다. 밑으로 빠지는 거 별로 안 틀리고 있어요. 분석이 별로 안 틀리고 있어요. 손절 나온다고요? 그러면 손절 나올 때 손절 안 하면 되겠습니까? 100% 맞으면 제가 여기 왜 있겠습니까? 100% 맞춘 사람 이 세상에 우주에 없어요. 없어. 컴퓨터도 100% 못 맞춥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줄 아는 매매 타이밍을 익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그나마 버틸만한데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큰일 났어요. 제가 보기에 큰일 났어요. 반등 나도 밀릴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추세가 완전 착살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전저점인까지 다 왔어요. 만약에 밑에 퉁 하면 진짜 곡소리 날 수도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수급 보십시오. 기관의 외국인 그냥 패대기를 며칠째 패고 있습니까? 근데 들고 있는다고요? 던져야죠. 안 던지면 더 두드려 맞아요. 뭐처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안 좋은데 더 빠질 것 같은데 연월했다니까. 돌려보십시오. 이날 돌려보세요. 오송녹차님이라고 계신데 인격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던졌어야 되는데 4% 빠졌거든요. 3.95%인가 빠졌어요. 던져야 되는데 빠질 것 같은데 아작났어요. 아작났어요. 보이십니까? 이래 되지 말하는 법 어디 있습니까? 예?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쳐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른다고요. 투매 넣은다고요. 투매. 개인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아, 와다다다닥 넣으면 끝장난다고요. 왜 겁을 안 내죠? 이게서 멈출 것 같습니까? 잘못하면 와자작 작살난다니까요. 왜 겁을 안 내지? 왜 오늘 사지? 주식을? 왜 오늘 사지? 이렇게 장대한 번호 작살이 나는데 왜 오늘 사지? 한번 반등도 못하면 밑으로
개패듯이 패고 있는데 왜 사지? 콜옵션은 왜 사고 있지? 콜옵션 왜 사고 있지?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데 콜옵션 사면 어떻게 된다? 오늘 사가지고 오늘만 80% 빠졌다고요. 오늘만 왜 사고 있죠? 아 미치겠습니다. 전부 손실입니다. 전부 오늘 샀던 애들을 오늘만 샀을 것 같아요. 어저께고 들고 넘어온 애들이 있어요. 물타기 했을 거 아닙니까? 물타기 좀 반등하면 놀라고 줄 것 같아요? 반대편 누구라고? 기관의 외국인이라고요. 안 줘요. 걔들 돈 주는 거 아니면 개인들 돈 빼뜨려 먹깁니다. 개인들 돈 빼뜨려 먹지 안 줘요. 개인들한테 야 불쌍하다 좀 돈 가져가라 할 것 같아요. 있는 끝까지 다 벌가 먹습니다. 벌가라는 말이 경상도 말인데 뼈끝까지 골라 먹어요. 바보예요 오늘 하는 놈들은. 놈들에 대해서 좀 그렇긴 한다 합니다만 아이고 장이 그렇게 빠지는데 내가 아까 콜옵션 29억인가 산 거 보네. 참 어이가 없었어요. 어이가 없었어. 병신이라고 내가 보냈습니다. 그 동그라미 딱 지가 병신 맞아요. 병신입니다. 돈으로 때워요. 돈으로 때워도 제가 병신짓 많이 했습니다. 자포갈게요. 제가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예? 잘할 때는 이런 데서 매도 딱 푹 때려가지고 그냥 끝장나게 4천으로 하루에 8천만 벌지만 그렇게 잘 했을 때 미련 부리고 던져야 될 때 못 던지고 한 적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깡통을 수십 번 찼죠. 집구석 다 날라가죠. 뭐 여참 봐준 줄 알아요. 끝입니다. 끝. 옵션. 주식만 했어도 그렇게 안 망했어요. 옵션을 망해서 그렇지. 옵션은 몇 억씩 때리는데 안 망합니까? 망하죠. 후회 많이 합니다. 솔직히. 그게 욕심이거든요. 주식으로 천천히 했으면 안 망했고 인생 안 꼬였을 텐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성공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부 다 가고 있어요. 닥터케이 팀원들, 채팅방 팀원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저 높은 곳으로 갈 겁니다. 걱정 안 해요. 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밤잠 안 자가면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의 원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사람한테는 긍정적인 양자, 물리학적으로 양자 물리학적으로 양자가 우주에 있는 양자가 저한테 붙습니다. 그래 성공적인 걸로 가자. 좋은 거 다 붙어. 우후 제한테는 좋은 기운이 다 붙어줘야 되겠다. 우주가 그래요. 야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역같이 뭐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가지고 진짜 지랄 같네 하잖아요. 지랄 같아? 오케이 온 우주에 있는 거 지랄 맞은 거 다 내한테 나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책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양자 물리학 시크릿 이런 거 보십시오. 걔 입술 키스한 시크릿 가드 그거 말고 하지원하고 현빈하고 한 거 그거 말고 호주에서 져서 있지 않습니까?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 시크릿 아시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을 쫓아가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우주에 비밀과 같은 원리가 숨어 있더라. 그래서 시크릿 아닙니까? 시크릿. 그죠? 뭐냐? 긍정적인 마인드로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은 전부 배제해버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매진했던 사람들은 이 우주에 있는 만물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자들이 좋은 기운들이 다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책을 그렇게 써놨습니다. 베스트셀러예요. 그 책 모르신다면 반성 좀 하셔야 돼. 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반갑긴 한데 2점점이니까 누구신지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서 좀 허탈한 기분 들어요. 허탈한 기분 들고 닥터케이는 주식 한 주도 안 갖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나중에 할 겁니다. 9시부터 또 할 거예요. 또 할 건데 너무 피곤하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하는 걸 예상으로 이렇게 잡고 있을 겁니다. 밥도 좀 먹고요. 졸기도 졸아요. 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졸고서는 저 라니 누님이 주식 좀 하거든. 대표 선수 상비군으로 임명합니다.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잘하시긴 잘하시는데 끌고 가는 거 끝까지 끝내주고 끌고 갑니다. 신라진은 어디서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갑합니다. 여기 가가지고 끝까지 끌고 가가지고 잘해요. 잘하는 건 확실해요. 필룩스 같은 것도
잘 끌고 가 먹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잘해요. 그리고 제가 절고 있는데 매도 때려야 되는데 뭐하고 계시죠 선생님? 절고 계신가? 막 그래요. 매매 타이밍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같으면 선수권 맞긴 맞는데. 자, 그럼 선수가 3명 되는 겁니다. 일단은 선수, 대표 선수 상비군까지는 제가 인정합니다. 상비군. 우리는 항상 상비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비군. 대책이 없으면 안 되거든. 그죠? 대표 선수가 하나가 아파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라니 누님! 자, 대표 선수급으로 승격! 이러면서 딱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야, 7년 됐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깡통도 좀 잡았다 그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한 사람 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더 크게 한 방에 끝장날 가능성도 많아요. 왜? 인정하기 싫거든. 이때까지 성공해온 사람들이 대부분 저번에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카이스트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왜 자꾸 스스로 세상을 빠이빠이 하는 줄 아십니까? 실패란 걸 못 경험해봤거든. 아주 엘리트로 승승장구만 했는데 갑자기 밀리기 시작한 걸 느끼면 못 견뎌요. 사람이 심리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안 똑똑해서도 아니고 자기 위치가 불행해서도 아닙니다. 사람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게 여러가지 다양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풍족하지 못한 상황을 못 견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 상하는 거 아까처럼 경쟁에서 밀리는 그런 거에서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실패를. 제가 느끼기론 그래요. 그래서 요점이 뭐냐? 자, 자기가 암만 그 가격이 지금 산 가격보다 밑에 있거나 그래 손실이라고 안 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정해버려야 돼. 인정.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지금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려요. 그래야 손실을 안 늘어갑니다. 손실을. 그리고 맞다 싶은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딱 매수를 해줘야 돼요. 그 와중에 시장이 가장 밑바탕이 돼야 된다. 시장이 이렇게 낙폭 심한데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수하면. HLB 주주요. HLB 제가 두 번 이상 이야기했어요. 아까도 반복되지만 HLB 그대로 거짓말 1도 없어요. 방송 들어가 보십시오. 저 같으면 여기서 안 산다 그랬어요. 올라가긴 했는데 작살났거든요. 제 말이 뭐 크게 틀렸습니까? 그죠? 여기 인근에서 10만원 깨지면 작살난다고 작살났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또. 나중에 9시 또 할 테니까 뭐 관심 있으시면 들어오신대요. 1시간 했습니다. 1시간. 닥터K는 방송하면요 방송하면 7시간 6시간 스트레이트로 한 적 있어요. 아프리카 TV에서 세 사람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한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왜냐하면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루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법 그 다음에 이론, 그동안 경험담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 거 고생했던 이야기 등등등등 이야기하면 막 밤새도록 끝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내 간단하게 드리자면 11월 3일 날 대부도 럭셔리 펜션에서 1박 2일 오프라인 강연에 있고 닥터K가 가수 출신입니다. 자, 맛있는 것도 먹고 바베큐 파티 하면서 K-POP 콘서트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가을 저녁에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반짝반짝 이쁜 별도 보고 바베큐 맛있게 먹으면서 와인 한 잔 아니면 맥주 한 잔 그렇게 마시면서 친구를 만드는 거죠. 지금 한 2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면 친구 30명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냥 놀고 먹는 자리냐? 아닙니다. 강의 제법 많은 시간 동안 1, 2, 3부까지 되어 있습니다. 닥터키 모든 필살기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다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는 듯 해도 현장에서 들으면 또 달라요. 그리고 궁금한 거 그 자리에서 또 물어보면 어떤 답이 나올지 도움 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은 공지 닥터키 TV 공지 폴더에 들어가시면 있으니까요.
참석하고 싶으시면 밑에 댓글 남기고 참석하시면 됩니다. 딱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요일 하루에 방송 4시간에서 6시간씩 합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왜 그렇게 하느냐. 내 니 눈 딱. 닥터K가 엄청 고생해봤거든요. 그래서 눈물 흘릴 분들 눈물 좀 닦아드리고 싶어서 무료 방송하고 있어요. 구독 안 하시고 듣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설정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딸랑딸랑. 그렇게 해야 유튜브가 개기는 거 빼고 다 날라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추천하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무료인데 들을만 하더라 하면 날려주십시오. 날린 분도 또 날려주십시오. 좋아요 좋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싫어요 꼽는 애들보다 부끄럽지 않게 좋아요 눌러줘야 닥터케 힘을 내고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힘 빠지면 못해요. 그리고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로 슈퍼챗 가능합니다. 광고 스킵 하시면 안 돼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닥터케 하루에 5천원 법니다. 광고로 5천원 벌거든요. 여러분들 스킵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것이 저 좀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돈 안 받지 않습니까? 그죠? 자, 나중에 오후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